이따 먹고 봐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아, 세아야, 소식 들었어. 너희 팀이 차원종을 물리쳐서 강남을 지켰다면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네 덕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라? 아직 이야기 못 들었어? 강남의 정예 클로저 팀과 특경대의 핵심 병력이 새로 배속될 거래. 최근 강남 지역에서 생긴 문제들의 원인을 찾으려고 말이야. 근데 이번에 새로 오는 특경대 대장이 되게 깐깐한 사람이라는 거야. 허가 없이 포장마차를 차리면 그냥 다 잡아간다더라고. 그러니 어쩌겠어. 잡혀가기 전에 얼른 튀어야지. 에휴, 모처럼 강남 문제가 정리돼서 손님 좀 많이 오려나 싶었는데. 새로 클로저 팀이 온다고요? 그럼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야 나도 모르지. 궁금하면 네 상관한테 한번 물어봐. 그건 그렇고 강남을 지켜준 담내야. 마지막으로 내가 한턱 쏠게. 뭐라도 좀 먹고 가. 그럼 여운의 컵라면을 한 그릇 부탁해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뭐 또 보자고요. 그래, 또 보자 세아야. 잘 가요.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어, 마침 잘 왔어 세아야. 안 그래도 부르려던 참이었어. 새 클로저 팀이 강남에 배속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벌써 들었어? 소문 참 빠르구나. 안심해. 이번 인사 개편은 일시적인 거니까. 강남 지역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우리 검은양 팀이 강남에 배속될 거야. 그때까지는 놀아도 되는 거죠? 이제야 랩업 할 수 있겠네. 미안하지만 당분간 레벨업은 힘들걸. 우리 검은양 팀에게 구로 지역으로 향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 구로라고요? 검은 붕대의 남자 때문이야. 검은 붕대의 남자라고요? 그래, 너희가 말레가 교전하고 있는 사이에 송은희 경정님이 그 근처에서 해당 인물을 목격하셨다는구나. 곧바로 교전 상황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위상 능력자라 제대로 된 피해를 입히지 못하셨대. 하지만 도망치는 그자의 몸에 발신기를 붙여놓은 데에는 성공하셨다는구나. 발신기의 전파를 추적한 결과 그자는 봉쇄 구역인 구로 인근으로 도망쳤음이 판명됐어. 정말로 그런 괴상한 몰골을 한 사람이 존재했군요. 그럼 그가 차원종을 소환했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아직 속단하기는 일러. 일단은 붙잡아서 신문을 해봐야겠지. 유니온 본부는 너희 검은양 팀에게 해당 인물의 체포를 명령했어. 정규 체포팀이 아니라 너희들을 동원한 걸 보면 본부에서는 이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한마디로 잡내를 떠맡은 거군요. 아. 자자, 너무 그러지 말고 좋은 훈련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나는 일단 본부에 들렀다가 헬기로 현장에 향할 예정이야. 너는 저기 있는 선우란 씨한테 부탁해서 구로로 이동하도록 해. 그럼 구로에서 보자. 네, 알겠어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귀찮은 일들이 계속될 것 같은걸. 활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핵사부사. 내가 기르는 저기요. 선우란 씨 맞으시죠? 유정이 누나가 란 씨와 함께 이동을 하라고 하셔서 왔는데. 저 제 말씀 들으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유정이 누나가 기다렸어. 가자. 갈래? 레알? 아, 그래요. 가죠.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가요? 핵사부사. 네? 오토바이가 아니라 핵사부사. 아, 그렇군요. 뒤에 타. 몰래 탔지? 와, 대체 뭐예요? 이 미친 듯이 큰 엔진음은? 엔진음? 아니, 이건 심장 소리. 죽어 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지.
출발한다! 꽉 붙잡아, 꼬맹아! 아, 시동을 걸자마자 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아, 대체 이게 무슨... 뭐야, 이 미친 속도는! 인수인계 진짜 안 끝나네. 와. 가련하구나. 눈 뜨지 못한 자들이여. 니놈들이 아무리 애써봤자 나를 막을 수는 없다. 너희들이 버린 이 땅에서 주인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겠구나. 있으면 어디든 달린다. 데려다 줄게. 아직 부족해. 느려 터졌어. 아, 뭐가 느려 터졌다는 거예요? 무슨 우주왕복선에라도 탄 줄 알았다고요? 항상 이렇게 정신 나간 속도로 달리시는 건가요? 오늘은 핵사부사의 컨디션이 안 좋았어. 평소에는 좀 더 크레이지해. 이보다 더 크레이지한 건 상상도 안 되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여기까지 태워다 주셔서. 언제든 또 찾아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지면 그때까지 난 혼나 어디든 데려다 줄게. 파이팅. 구로는 위험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도착했구나, 세아야.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창백해?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미친 속도는 처음이었다고요? 스피드광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보구나. 수고 많았어. 우선은 역사라도 한 바퀴 둘러보고 있어. 그러면 속이 좀 나아질 거야. 열심히 해주세요.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 코스튬 때문에 온 건가요? 당신을 위한 스케일 큐브가 있어. 당신의 몸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을 위한 스케일 큐브가 있어요.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 또 만나죠. 코스튬 때문에 온 건가? 코스튬 때문에 온 건가요? 개존 수술이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또 만나죠, 클로저. 먹과 기능 모두를 고려해서 코스튬을 착용하세요. 꿀꿀한 곳이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오, 이게 누구야? 세아잖아. 은희 누나? 강남은 어쩌고 여기 계신 거예요? 그야 물론 검은 붕대의 남자를 붙잡으러 왔지. 강남에서는 승부를 못 냈으니까. 검은 붕대의 남자. 너희도 그놈을 붙잡으러 온 거지? 또 한동안 같이 일하게 됐구나. 같이 힘을 합쳐서 놈을 붙잡아버리자. 뭐 그래요. 다시 또 잘해봐요. 근데 이 구로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니 세아야. 내가 작전지역 예습 같은 걸 했을 리 없잖아. 궁금하면 저기 있는 편의점 알바한테 가서 물어봐.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근무했다니 뭘 좀 알지 않겠어? 또 놀러와. 어서오세요. 알아, 세아잖아. 그래, 새로 구로 지역에 온다는 클로저 요원이 너였구나. 에? 한석봉?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나 편의점에서 알바한다고. 네가 일한다는 편의점이 여기였어? 이런 외딴 곳에 손님이 오기나 하는 거야? 이곳의 주둔 클로저 요원과 특경대 대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야. 지난 반년간 하루에 8시간씩. 8시간? 학교도 다니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게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자식, 과연 게이머의 귀감이구나. 뭐, 그건 그렇고 구로에 대해서 좀 알려주라. 여기서 오래 일했다면 잘 알 거 아냐. 응, 구로는 신서울 최대 봉쇄구역이야. 차원전쟁 시절에 이곳에 엄청 커다란 차원종이 나타났는데 그 차원종이 쓰러지면서 배출한 위성력 때문에 위성력 흐름이 이상해졌대. 그래서 전쟁이 끝났는데도 차원종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하지만 구로에는 자이언트 실드라는 방벽이 설치되어 있고 차원종들은 바깥으로는 나올 수 없어. 나타난 차원종들은 시간이 지나면 차원 압력 때문에 원래 차원으로 돌아가거나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사실 되게 한가해. 그런데 왜 그렇게 지쳐 있는 거야? 한가하다면서? 그야 게임하느라. 일하면서 몰래 휴대용 게임기를 돌리고 있거든. 역시 게이머의 귀감이야. 또 찾아올게. 나중에 한판 붙자. 응, 그러자. 천천히. 그건 그렇고 김유정 씨라고 했던가? 새로 오신 책임자분 말이야. 가서 내 사정 좀 설명해 줄래? 말썽 안 피울 테니까 계속 영업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걱정 마. 내가 잘 말해둘게. 힘내세요.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어때? 기분은 좀 나아졌니? 그럭저럭이요. 그런데 누나, 저기 있는 석봉이 좀 잘 봐주세요. 내 학교 친구거든요. 너한테 친구가 있었니? 친구라고는 게임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절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계셨군요. 농담이야, 농담. 안 그래도 한석봉 군에 관한 이야기는 전임자에게서 들었으니까 걱정 마. 자, 그건 그렇고 우리도 이제 일을 해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구로 지역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을 시작할게. 이 구로 지역은 차원전쟁 이후로 줄곧 봉쇄된 상태야. 위상 변곡률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 때문에 차원종들도 수시로 출현하고 있거든. 차원전쟁 때 이 지역에서 클로저들이 초대형 차원종을 처치했는데 그 차원종이 붕괴하면서 배출한 막대한 양의 위상력이 아직 잔류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야. 이런 구로의 방어를 위해 자이언트 실드라는 방벽이 구로를 둘러싸고 있어. 이 방벽은 B급 이하의 차원종들은 뚫지 못해. 한편 자이언트 실드 이외에도 위상력 억제기를 탑재한 억제기차라는 장비도 있어. 겉보기에는 구형 전철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열차는 24시간 내내 운행하며 위상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 지금도 달리고 있는 저 전철이 바로 그거군요? 저 열차는 구로로 진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해. 검은 붕대의 남자도 저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송은이 경정님이 그자에게 붙였다는 발신기가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온 곳이 그 열차였고, 내 구로유사의 첫 임무는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그에 대한 단서를 찾아내라는 거야. 작전 지역에 익숙해질 겸해서 말이지. 아, 그리고 가기 전에 송은이 경장님께 출입증을 받는 것도 잊지 말렴. 잊혀진 지하철을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죠? 알았어요. 하, 게임기 안 들고 지하철 타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군. 열심히 해주세요.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따분하다는 얼굴을 하고 계세요? 그야 따분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강남에서는 재미있는 놈을 놀려먹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여긴 대체 뭐야? 있는 거라고는 음산한 역이랑 유령 열차뿐이잖아. 이게 다 그 망할 검은 붕대 때문이야.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잊혀진 지하철을 타고 조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출입증 좀 주세요. 아, 출입증 말이지? 여기 있어. 조사 힘내. 나도 여기서 응원하고 있을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그 검은 붕대의 남자를 만나면 조심하도록 해. 내가 싸워봐서 아는데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겁을 줬나? 아무튼 조심해서 다녀와. 꿀꿀한 곳이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무전을 해. 당장 출동할 테니까. 목표는 잊지 않았겠지? 잊혀진 지하철이야. 특경대도 별 백업할...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제대로 해보자고!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이리 좀 와봐.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다녀왔구나. 뭔가 찾은 건 있어. 표정이 왜 그러니? 특이사항이라도 발생한 거야? 지하철 안에 차원종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그 지하철 위상력 억제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게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위상력 억제기 그 자체나 다름없는 억제기 차에 차원종이 나오다니. 이건 마치 똑같은 상황이네요, 강남이랑. 그러게 말이야. 정말 한기남이란 자의 증언대로 차원종을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까? 나는 그동안 이 일을 유니온 본부에 보고하겠어. 긴장 늦추지 마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세아야, 이야기 들었어. 오자마자 차원종들을 물리쳤다면서? 이제야 실감이 드네. 너희들 정말 클로저 요원이었구나. 그야 클로저 요원이지. 아직 임시긴 하지만. 저 차원종들을 싸워서 물리치다니 정말 대단해. 내 입장에서는 네가 훨씬 대단해 보여. 나를 게임에서 이렇게까지 연패시킬 수 있는 건 교내의 너뿐이라고. 그건 게임 이야기잖아. 게임이야 아무리 잘해봤자 별로 안 대단해. 난 위상력보다도 네 그 신들린 컨트롤이 더 부러워.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안 돼. 나 같은 놈은 위상력이 생긴다고 해도 저런 괴물들이랑은 못 싸울 거야. 나 같은 벌벌 떨기만 하다가 도망쳐버리겠지. 이런 내가 아니라 너한테 위상력이 생겨서 다행이야. 갑자기 왜 그렇게 아부하는 거야? 그것보다 너도 게임기 갖고 있지? 이번에야말로 이겨줄 테니까. 안 돼. 아까 전에 게임기를 빼앗겼거든. 저기 있는 특경대 대장한테. 은희 누나한테? 응. 재미있어 보인다면서 빼앗아 갔어. 또 외상으로 과자랑 음료수를 몇만 원어치 사갔고. 뭐라고 하면 쫓겨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겠어. 은희 누나도 참. 알았어, 내가 대신 말해줄게. 게임기 돌려받으면 한판 뜨는 거다, 알겠지? 또 오세요. 어서 와. 무슨 일? 응? 왜 그래 세아야? 마침 잘 왔어. 너도 이리 와서 과자 좀 먹어라. 그 과자 때문에 왔어요. 그거 다 외상으로 사셨다면서요? 석봉이가 곤란해하고 있다고요. 얼른 외상값 갚으세요. 게임기도 돌려주시고요. 아, 누가 안 갚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막 갚으려던 참이었어. 그런 의미에서 세아야, 누나한테 돈 좀 빌려주렴. 싫어요. 단박에 거절하다니. 알았어, 알았다고. 이 길로 곧장 가서 외상값도 갚고 게임기도 돌려줄게. 이제 속이 후련하냐, 이 도둑놈? 누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나만 먹은 것도 아니라고. 유정 씨도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정 씨한테 가서 전해줘. 과자값 반띵하자고. 저흰 쏙 빼놓고 두 분이서 드신 거군요. 가서 한마디 해드려야겠네요. 잘가. 또 보자. 관리의원 김유정입니다. 무슨 일이지? 호출한 기억은 없는데. 누나,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 묻었어요.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분명 화장실에서 닦았... 역시 저희만 빼놓고 과자를 드신 거군요. 게다가 외상으로. 미안해. 처음에는 남겨줄 생각이었는데 먹다 보니 그만. 유니온 본부랑 통화를 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 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건지. 근데 지금 외상이라고 했니? 송은희 경장님이 자기가 쏘는 거라고 했는데? 같이 먹었으니까 반띵하자는데요? 그럼 그게 다 외상으로 산 거였단 말이야? 아,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 지금 바로 가서 값을 지불할게. 그리고 혼자 먹어서 미안해. 나중에 월급 나오면 쏠 테니까
용서해주렴. 뭔 용서까지. 됐어요. 그건 그렇고 본부에 연락하신 건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거라면 바로 설명해줄게.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억제 기차에 차은정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본부에 보고했어. 하지만 역시 믿지 못하는 눈치더라. 일단 차원종이 출연한 차량을 긴급히 정지시키고 점검하기로 했어. 그리고 위상력 억제를 위해 예비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야. 예비 열차 교체 작업 동안 구로역 인근에 출연하는 모든 차원종을 제거하라는 게 유니온의 다음 지시야. 준비가 되는 대로 구로역 인근으로 향해줘. 네가 도착하는 즉시 열차의 점검이 시작될 거야.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아, 귀찮아. 빨리 끝내 개빵이나 가야지.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수고해진 덕분에 열차 교체 작업이 무사히 완료됐어. 회수된 차량은 곧바로 정밀 점검 작업에 들어갈 거야.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유니온 본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 차원종을 소환할 수 있는 인간이 정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야.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으세요? 상황이 이쯤 되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 정말이지 믿기 싫은 사실이지만 말이지. 우리가 정말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가 차원종 소환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증명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문제가 아니야. 체포 작전은 정의 클로저 요원에게 맡겨야 해. 이래놓고 지난번처럼 지원이 안 오는 건 아니겠죠? 또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본부로 직접 찾아가서 지부장의 멱살을 잡을 거야. 아, 그리고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겠니? 이제부터 한기남 씨와 통화를 할 생각이야. 검은 붕대의 남자에 대한 좀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넌 잠시 숨 좀 돌리고 있어. 새로 지급된 보급품도 수령하고.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충성! 아, 세아야. 조사는 잘 돼가니? 별로인 것 같아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 넓은 구로에서 사람 한 명을 찾아내라니. 혹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거 없나요? 누나는 그 사람이랑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응? 글쎄, 시커먼 붕대를 얼굴에 감고 있고 또 시커먼 옷도 입고 있고 너희들처럼 위상력을 쓸 수 있는 것 같았고. 거기까지는 저도 알아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본들. 아, 그러고 보니
뭔가 생각나신 게 있으세요? 그래! 그놈 몸에서 정전기가 엄청나게 났어. 네? 정전기요? 그놈이랑 싸우다가 잠깐 옷을 건드린 적이 있는데 손에서 불똥이 튈 정도로 정전기가 심하더라고. 재빨리 놓지 않았으면 감전당했을 거야. 이것도 다 나 정도의 반사신경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러니까 몸에서 정전기가 심하게 발생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쓸데없는 단서 같은데. 뭐야, 모처럼 열심히 기억해서 말해줬더니만. 유정 씨라면 이 정보가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아줄 거야. 가서 한번 보고해보라고. 또 놀러와.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무슨 일이니세요? 은희 누나가 자기 대신에 보고를 해달래요. 그 검은 붕대의 남자 말인데요, 몸에서 정전기가 엄청나게 발생했대요. 은희 누나도 참 못 말린다니까요. 아니, 어쩌면 중요한 정보일지도 몰라. 네? 그게 무슨 뜻이세요? 방금 전에 강남의 한기남 씨에게 연락을 해서 검은 붕대 남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은 참이야. 한기남 씨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검은 붕대 남자 주변에 주기적으로 스파크가 발생했다고 해. 또 그 스파크의 영향인지 전기 공급이 끊긴 쇼핑몰의 전광판이 가동했다고도 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아저씨 왜 나한테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한 거죠? 나는 너희와 다르게 정보료를 제공했거든. 내 개인 계좌에서 말이지. 어쨌든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자의 몸에서는 강력한 전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 또 그 전기의 반응에 인근의 기계장치가 멋대로 작동한다는 가설도 세워볼 수 있지. 몸에서 전기를 발생시킨다고요? 무슨 브라질의 녹색 괴물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 정보가 그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야. 현재 구로의 거의 모든 시설에는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지금 전력이 공급되는 구간이나 현재 작동 중인 기계장치가 있다면. 그 근처에 검은 붕대의 남자가 있을 확률이 높겠군요. 바로 그거야. 안 그래도 지금 관측 장비 비홀더의 감시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한 참이야. 뭔가가 발견되면 즉시 너희를 부르겠어. 혹시 모르니 준비를 단단히 해두렴.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빙고야, 세아야. 비홀더의 감시 기록을 조사해본 결과 구로 도심에서 여러 대의 타워 크레인이 작동하고 있는 게 확인됐어. 타워 크레인이라면 공사할 때 쓰는 그거요? 그래. 한때 구로를 재건하기 위해 설치됐던 거야. 결국 재건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그대로 방치되었고. 물론 전력 공급은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지. 그게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단 이야긴. 근처에 검은 붕대의 남자가 있겠군요. 차원종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부디 방심하지 말고 수색에 임해줘. 자, 그럼 지금 즉시 하늘길로 출동하도록 해. 열심히 해주세요.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눈뜨지 못한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각성케 하리니. 당신이 그 검은 붕대의 남자인가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지. 안 그러면 검은 양팀의 이세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죠? 내 주인님께서 네 이름을 속삭이시던. 우선은 인사치레로 준비한 이 짐승들을 상대해보겠다. 이 정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네. 아직 너를 위해 준비한 시련이 많이 남아있으니. 얻어라!
이 정도야. 구로는 위험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다녀왔구나. 검은 봉대의 남자는 발견했니? 네. 정말로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망쳤어요. 뭐? 체포를 했어야지. 아니면 나한테 무전을 하든가.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녀석이 도망치기 전에 강력한 차원종을 소환했다고요. 그럼 그자가 차원종을 소환했다는 증언은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그자는 하늘길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어쨌든 그냥 경치를 구경하려고 올라간 건 아닌 게 분명하겠지. 일단 송은희 경정님과 특경대 대원들에게 현장을 조사해보도록 지시할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줘.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송은희 경정님이 복귀하셨어. 그런데 하늘길에서 갑작스러운 차원종들의 출현으로 곤란을 겪었었대. 차원종이 또 나왔다고요? 분명히 모두 없애고 왔는데... 리제... 임무에 집중해...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송은희 경정님이 말하길 수상한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하셨다더구나. 확인을 위해 가방을 여니 내부에 기계장치가 작동을 시작하더니 주변에 차원종들이 출현했다고도 하셨고. 그게 정말인가요? 송은희 경정님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셨대. 차원종 출현 직후에 서류 가방이 폭발해버려서 물증은 안 남았지만. 그럼 강남에 나온 차원종들도 그 가방으로 소환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 본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눈치고. 주문을 외웠다느니 한 건 그냥 눈속임이었나 보군요. 차라리 잘 된 거 아닌가요? 사람을 체포하는 것보다 기계를 부수는 게 더 쉽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야. 한 인간이 자력으로 차원종을 소환한 거라면 그자를 구금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지. 하지만 기계로 소환된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기계는 작동법만 숙지하면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더구나 설비와 인력만 갖춰지면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 그런 게 막 공장에서 찍혀져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의 관할 지역 교체를 본부에 건의했어. 네? 마침 억제 기차의 점검 결과도 이상무로 나왔거든. 이젠 본부도 차원종을 소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 게다가 그 소환이 기계장치에 의한 것이라면 이미 이 문제는 우리들의 힘만으로 어떻게 해볼 게 아니야. 다행히 본부도 그 사실을 납득해줬어. 곧 너희들과 교대할 클로저들이 점검이 끝난 억제 기차를 타고 올 거야. 어머?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게임할 시간이 늘었다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 게임할 시간이 는 건 좋은데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건. 한참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패드를 빼앗아 간 기분이에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위험한 임무를 너희들에게 맡길 수는 없어. 이해해 줄 수 있지? 아, 알았어요.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세아야, 소식 들었어. 다른 클로저 요원이랑 교대를 한다면서? 뭐 그렇게 됐어.
교대가 올 때까지 되긴 하라더라. 그런 의미에서 나야 상관없지만 정말 그래도 되는 거야? 아직 근무 시간이잖아. 우리 같은 햇병아린 필요 없다잖아. 그럼 노는 수밖에 없지. 세아야, 너무 화내지 마. 누가 화를 냈다고 그래? 느긋하게 게임할 시간이 생겨서 오히려 기쁠 정도라고. 세아야, 저기 계단 보이지? 저 위로 올라가면 김시환 씨라는 분이 계실 거야. 벌처스라는 조직의 사람이라고 하시던데 너희한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는 눈치였어. 하지만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지. 그땐 너희들이 바빠 보였으니까. 만일 지금 한가하다면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어떻겠어? 뭐? 내가 왜 사서 일을 해야 해? 모처럼 게임할 시간이 생겼는데. 관심이 없으면 됐고 같이 게임이나 하자. 뭐 이야기 정도는 들어볼게. 모처럼 네가 물어와준 일이니까. 그래, 가서 말이라도 한번 들어봐.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징그럽게. 미리 말해두지만 별일 아니면 곧장 돌아올 거야. 그땐 각오하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널 꺾어줄 테니까. 그래, 그때는 같이 게임이나 하자. 또 오세요.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의 장비가 제격이죠. 아, 거기 있는 잘생긴 손님? 손님이 바로 그 손님이죠. 강남에서 기나미 아저씨랑 거래를 하셨다는 호객... 이 아니라 고객님이요? 네, 뭐... 그런데요? 기나미 아저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벌처스의 김시환이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 손님, 오자마자 쫓겨나신다면서요? 정의 요원들한테 밀려서요. 안녕히 계세요. 아, 농담이었어요, 농담. 가지 마세요. 중요한 제보가 있다고요. 중요한 제보요? 원래는 정보료를 받고 제공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번만은 특별히 무료로 제공해드리죠. 이 제보로 인해 요원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구로에 계시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장비가 다 맞춰진 정예 요원보다는 손님 같은 초보 요원이 더 좋거든요. 장사 상대로 말이에요. 역시 다 꿍꿍이가 있었군요. 그래도 이 편이 공짜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가지 않나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계속 제 이야기에 귀를...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그럼 제보를 드리죠. 듣자하니 얼마 전에 하늘길에서 수상한 서류 가방을 발견하셨다면서요? 서류 가방을 열자 차원종들이 튀어나왔고요. 그걸 어떻게 하신 거죠? 저희의 대화를 엿들으신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었을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서류 가방을 목격했다는 점이죠.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다 마다요. 실은 얼마 전에 재료나 구해볼까 해서 백화점 내부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구로에 거주 중인 난민들을 만났어요. 구로에 난민들이라뇨? 이 황량한 곳에 사람이 산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모르셨나 보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이곳 구로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요. 전기나 수도는 끊겼지만 그것만 감수하면 여기도 제법 살만한 곳이거든요. 실제로 이곳에 배치된 클로저 요원이나 특경 대원들의 주된 업무는
그런 불법 거주자들을 내쫓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긴 언제 차은종이 나올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집이 없어도 그렇지. 난민들은 차원종보다도 세금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어쨌든 그 난민들 중 한 명이 수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목격했어요. 제가 그게 뭐냐고 묻자 허겁지겁 절 백화점 내부에서 쫓아냈고요. 요원님의 상관께 한번 보고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새로운 임무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또 오세요.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아, 세아야, 교대 준비는 잘 되어가니? 그보다도요, 누나. 저기 있는 김시한 씨가 백화점 내부에서 수상한 서류 가방을 목격했대요. 난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는데요? 난민들이라고? 구로에 무슨 난민이 있다는 거야? 여긴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집이 없어서 구로에 몰래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금시초문이야. 구로의 전임 담당자한테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만일 구로에 불법 거주자가 있다면 우린 그들을 강제 퇴거시켜야 해. 하지만 그들은 당장 살 곳이 없어서 구로로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꼭 쫓아내야만 하나요? 어쨌든 제보가 들어온 이상 그들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 쫓아내든 쫓아내지 않든 간에 일단 한번 접촉은 해봐야겠지.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 난민들과 말이야.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유니온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텐데. 물론 맨손으로 가진 않을 거야. 든든한 경호원을 같이 데려가려고 해. 그런 의미에서 같이 가보자, 세아야. 그렇게 나오시는 거군요. 아, 뭐 그럴게요. 따지고 보면 내가 물어온 일이니까요. 그러고 보니 별일이네. 네가 직접 나서서 일을 다 찾아오고 말이야. 시간이 생겼다고 신나게 게임이나 할 줄 알았더니 슬슬 이 일에 의욕이 생긴 거니?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떠나기가 찜찜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유야 어쨌든 네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니 기쁘구나. 그럼 슬슬 백화점 내부로 출발하자. 앞장서주렴. 열심히 해주세요. 아, 괜찮아. 조심하세요. 차은종이에요. 정말이잖아. 어째서 여기에 차은종이 있는 거지? 놈들이 달려들어요. 피하세요. 이미 테러가 막혔어. 이렇게 된 이상 나도 응전할게. 이런 일이 있을까봐 위상관 통탄을 챙겨왔어. 한 발에 10,000원씩이지만 이거 경비 처리 되겠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 날 버리고 가지 마요. 하! 하! 제대로 해보자고! 아!
별거 아닌데?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는 누나야말로 어디 안 다치셨어요? 나도 멀쩡하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백화점 내부에 들어가자마자 차원정이 튀어나오다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이건 우리를 노린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백화점 내부에 있던 난민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네가 차원정을 정리하는 사이에 송은이 경정님이 그들을 모두 백화점 바깥으로 유도했어. 지금 경정님이 그들을 취조하고 계셔. 이번 차원정 출현과 서류 가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중이라더라. 그들이 이번 사건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도 취조가 끝나면 알 수 있겠지.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일단 이 길로 송은이 경정님께 가보도록 해. 가서 취조가 끝났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끝났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도 알아봐줘. 나는 본부에 이 일을 보고하고 있을게. 긴장 늦추지 마요. 어서와. 무슨 일이야? 큰일이야 세아야. 이번에 구조한 난민들을 취조해봤는데 그 서류 가방은 그들이 만든 거래. 난민들이요? 검은 붕대의 남자가 그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생산을 의뢰했대. 막대한 보상금을 믿기로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죠. 그건 차은정 소환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 서류 가방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몰랐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대체 몇 개나 만들었다는 건가요? 72개. 뭐라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만든 가방들이 아직 백화점 내부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야. 서둘러서 그 가방들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돼. 만일 그것들이 검은 붕대의 남자한테 넘어가면 구로도 신서울도 끝장이에요. 어서 출동해서 가방을 확보해줘. 아님 부숴버리든가. 알았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가 있어. 난민들이 그자의 이름을 알고 있더라. 칼바크 턱스. 그게 검은 붕대를 한 남자의 이름이야. 칼바크 턱스. 충성! 차원종 소환기에 관한 건 내가 유정 씨한테 보고할게. 넌 이 길로 곧장 백화점 내부로 향해줘. 검은 붕대의 남자 칼바크 턱스도 그 가방들을 노리고 있을 테니 조심하고. 잘 가. 또 보자. 아, 참. 제대로 해보자고. 별거 아닌데?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송은이 경정님께 이야기는 들었어. 가방들은 어떻게 됐니? 아직 백화점 내부에 있었어요. 다행히도. 뭔가가 이상해. 부자연스러워. 검은 붕대 남자 칼바크 턱스의 목적은 차원정의 소환이야.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그 가방들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런 중요한 가방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방치하다니. 그냥 실수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라면 좋겠지만, 뭐 어쨌든 현 상황에서 그 가방들을 수중에 넣은 건 큰 성과겠지. 곧 교대 인력도 억제 기차를 타고 올 거야. 교대를 하면서 이번 사건도 인수인계를 하자. 저 가방들은요? 저대로 방치할 건가요? 가방들은 곧바로 억제 기차에 실어서 본부로 운반할 거야. 특경대 대원들이 지금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어. 어찌 찜찜한데요? 그냥 지금 다 부셔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본부의 연구팀이 가방을 조사해보겠다니 어쩔 수 없어. 뭐 특경대 대원들이 엄중히 지킬 테니까 걱정 마. 뭐 알았어요. 아, 그런데 그럼 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몰랐다고 해도 차원정 소환기라는 물건을 제작한 거야.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 구로에서도 퇴거당할 거고. 죽어라고 플레이했는데 배드엔딩이 나온 기분이네요. 너무 실망하지 마. 그 가방들로 차원정이 소환됐다면 그들은 더 큰 처벌을 받았을 거야. 그렇게 되기 전에 가방을 입수했으니 오히려 다행이지. 너흰 충분히 잘해줬어. 아, 영 찜찜한데. 에이 모르겠다. 게임이나 하러 갈게요. 그래, 교대 인력이 올 때까지 쉬고 있어.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어디든 데려다 줄게. 코스튬 때문에 온 건가요? 당신을 위한 스케일 큐브가 있어요. 또 만나죠, 클로저. 코스튬 때문에 온 건가요?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또 만나죠.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당신의 몸을 소중히 하세요. 아이고 삭신이야, 이렇게 육체노동을 한 건 10년 만이네. 무슨 육체노동을 하셨는데요? 뭐긴 뭐야, 가방 나르기지. 너희가 찾아낸 가방들을 대원들과 함께 옮기고 온 참이야. 겁나게 많더라. 게다가 실수로 열면 큰일이 나니까 옮기는 내내 조마조마했다고. 그래도 이제 다 끝냈어. 곧 가방을 실은 열차가 본부로 출발할 거야.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너희들도 수고 많았어. 이제 곧 교대 인력이 도착한다면서? 이렇게 헤어지는구나. 나랑 특경대 대원들은 칼바크 턱스를 체포할 때까지 이곳에 남아있으래. 나도 얼른 이 칙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또 만나게 되겠죠 뭐. 잘 있으세요 누나. 그리고 저 대신 그 자를 꼭 붙잡아주세요. 붙잡지 말라고 해도 붙잡을 거니까 걱정 마. 나도 이제 오기가 생겼거든. 아, 그건 그렇고 석봉이가 너희를 찾더라. 작별 인사라도 하려는 걸까? 아무튼 가서 얘기를 좀 해봐. 잘 가. 또 보자. 어서 오세요. 아, 세아야. 곧 철수하겠구나. 모처럼 구로에서 친구를 만나서 좋았는데. 뭐 학교에서 또 볼 거잖아? 그야 그렇겠지만 아무튼 수고 많았어. 학교에서 보자. 아 그리고 말인데 너한테 줄 게 있어. 게임기? 아님 게임 소프트? 그런 건 줄 수 없어. 나도 간신히 돈 벌어서 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이건 웬 편지 봉투야? 편의점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 검은 양팀과 그 관리 요원에게 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너희한테 온 것 같아.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안 적혀 있잖아. 왠지 기분 나쁜데? 뜯어보면 써있지 않을까? 갖고 가서 너희의 관리위원님과 함께 읽어봐. 철수 잘하고 만나서 반가웠어. 어서오세요. 편지 잘 챙겼지? 가서 관리위원님과 함께 편지를 읽어봐. 잘 가고 학교에서 또 보자. 또 오세요.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곧 교대 인력을 태운 열차가 도착할 거야. 도착하는 즉시 인수인계를 시작하자. 그 전에 이걸 읽어보세요. 저희와 누나 앞으로. 어머? 그건 웬 편지야? 봉투가 시커먼 게 좀 불길해 보이는데. 일단 줘볼래? 내용을 확인해보자. 이건? 세아야, 너도 한번 읽어봐. 네? 아, 네. 알았어요. 친애하는 검은 양 팀에게 강남에서는 큰 빚을 졌어. 잘도 나를 방해해줬고 보아하니 구로에서 도망치려는 것 같은데 그래서야 일부러 자네들을 구로까지 유인한 보람이 없잖나. 아직 자네들을 위한 내 복음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말이야. 이에 자네들이 계속 구로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조촐한 선물을 준비했네. 내 선물을 받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구로에 머물러줬으면 해. 나와 주인님의 위대한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말이네. 그럼 조만간 다시 연락하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안녕하길 바라네. 먼저 깨우친 자, 칼바크 턱스로부터. 칼바크 턱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나? 어째서 칼바크 턱스가 우리한테 편지를... 게다가 선물이라는 건 대체... 침착하렴. 본부에 이 일을 알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제대로 한 방 먹었어. 지금 막 보고를 위해 본부에 연락을 해봤는데 본부도 뜻밖의 사태로 난리가 나 있더구나. 구로로 향하던 억제기차가 원인 불명의 폭발을 일으켰대. 네? 열차가 폭발했다고요? 게다가 구로로 오던 열차라면 설마... 그래, 그 안에는 너희와 교대할 예정이었던 클로저 요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어. 게다가 사고 직후에 근방에서 다수의 차원종 반응이 확인됐고 우발적인 사고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사건에는 그자가 개입되어 있는 게 분명해. 칼바크 톡스군요. 편지에다 그렇게 쓴 것처럼 우리가 교대를 못하도록 열차를 습격한 게 분명해요.
하지만 차은종 소원에 필요한 가방들은 모두 유니언 본부로 운반됐잖아요? 그 72개의 가방이 전부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혹은 72개의 가방 중 일부가 가짜였을 수도 있고. 가방을 열면 차은종이 소환되니까 함부로 열 수도 없어. 즉 우리에게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현재 사고 현장에 다수의 차원종이 출현한 상태야. 차원종들 때문에 구조팀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 그러니 네가 가서 차원종을 정리해줘. 나는 그 사이에 본부와 상의해서 향후의 대책과 방침을 적어놓을게. 지금 즉시 비오는 전철역으로 출동해줘. 긴장 늦추지 마요. 아, 괜찮아. 다시 끝내고 게임방이나 가야지. 제대로 해보자고! 별거 아닌데!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비오는 전철역을 돌아보고 왔구나. 생존자는 발견했니? 보이는 거라곤 차원종들 뿐이었어요. 시체조차 없었다는 거니? 열차는 폭발하고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클로저들은 행방불명. 점점 일이 커지는구나.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비오는 전철역에는 곧 구조팀과 조사팀이 파견될 예정이야. 열심히 해주세요.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너희가 출동해 있는 동안 본부에서 칼바크의 가방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내왔어. 일반적인 경우 특정 지역의 위상 변곡률이 불안정해지면 차원문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져. 그리고 차원문이 생성되면 거길 통해 차원족이 인류의 차원으로 넘어오는 거지. 학교에서 얼핏 들은 것 같네요. 그런데요? 그런데 칼바크의 가방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차원문으로서 기능하고 있어. 즉, 일단 그 가방을 열면 주변의 위상 변곡률과는 무관하게 차원종을 출현시킬 수 있는 거야. 조사한 연구원이 그러더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건 천재나 악마뿐이라고. 완전 치트 아이템이잖아요, 그거. 그나마 다행인 건 칼바크의 가방은 B급 이하의 차원종만 소환할 수 있고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야. 잠깐만요. B급 이하의 차원종만 소환할 수 있다면 강남에 나왔던 말렉은 어떻게 소환된 거죠? 구속구 때문이야. 구속구를 이용해서 말렉의 위상력을 B급 차원종 수준으로 떨어뜨린 거지. 그럼 역시 강남에 말렉을 소환한 건 그 사람의 지시였군요. 그래. 그가 보낸 편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 강남에서 자기를 방해한 내게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이야. 강남의 말렉 출현은 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이지. 아무튼 이번 비오는 전철역에서의 소환도
칼바크의 가방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위상 변곡률이 안정화되어 있는데도 차원종이 출현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미리 여러 개의 가방을 준비하고 타이머 장치 따위로 정해진 시각마다 차원종을 출현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돌게 하더니 칼바크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일단 현장으로 파견된 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뭐라고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긴급 사태야. 사고 열차를 조사하러 들어간 조사팀이 차원조가 맞닥뜨렸다고 해. 임무에 집중해주...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그렇구나. 칼바크의 속셈은 그거였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생각해보렴. 지금 비오는 전철역의 사고 현장에는 연속적으로 차원종이 출현하고 있어. 이래서는 조사는 물론 사고 열차의 철거도 불가능해. 즉, 구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단 뜻이야. 그래도 결국 언젠가는 통로가 열릴 거잖아요? 칼바크가 원한 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그가 다음으로 노릴 것은? 아! 이게 무슨 소리죠? 뭔가가 폭발한 것 같은데요? 억제기 차야. 억제기를 탑재한 그 열차를 파괴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 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억제기 차가 없으니 구로 일대의 위상 변곡률은 계속 상승할 거고 결국 대규모 차원문이 발생하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이언트 실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A급 차원종도 나타날 거야. 그랬다간 자이언트 실드가 무너질 거고 실드에 갇혀있던 수많은 차원종들이 신서울로 몰려나오겠지.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도 지금 머릿속이 하얗게 됐구나. 잠시만 대책을 강구할 시간을 주렴.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약도 파니까 사가세요. 세아야, 열차가 폭발해버렸어. 지난번에 열차 사고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발이 묶인 거 맞지? 유정이 누나가 뭔가 대책을 세워줄 거야. 물론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이건 너희 같은 애들이 수습할 일이 아니잖아. 열차가 폭발하고 사람들이 구로에 갇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너희들이 처리해?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뭐 일단 위상력을 쓸 수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애는 애잖아. 마치 자긴 애가 아니라는 것처럼 말하는 건. 그러는 너야말로 민간인이니까 얼른 피난이나 가. 길목이 다 막히고 열차도 부서졌는데 어디로 피난을 가? 그건 그렇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 그게 있었지? 뭔가 떠올랐어? 드라이빙 자체는 크레이지하지만 속도 하나는 최고인 운송수단이 하나 있어. 바로 핵사부사야. 액션 게임의 주인공 이름 같은데? 내가 타본 것 중에 가장 빠른 오토바이야. 그리고 그 주인은 저기 있는 서누란 씨지. 핵사부사라면 어떻게든 구로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가서 서누란 씨를 한번 만나 뵙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고 있을게. 열심히 싸우세요. 시동 걸까?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목소리만 들어선 다 죽어가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누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알아. 내 핵사부사로 자이언트 실드를 넘고 싶은 거지? 용케하셨네요. 그 말씀드려요. 저기 있는 석봉이라도 어떻게 구로 바깥으로 데려다 주실 순 없나요? 불가능해. 핵사부사는 위상능력자가 아니면 껍질 벗겨질 거야. 껍질이요? 같은 이유로 유정 씨나
특경대 대원들 다른 장비품도 태울 수가 없어. 하지만 너희들만이라면 가능할 거야. 갈래?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나간다면 저도 안 나갈게요. 그래? 그럼 나도 여기 있을게. 달리고 싶어지면 말해. 달리고 싶으면... 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말 좀 전해줄래? 은희 씨한테. 장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냥 그렇게 전하면 아실 거야. 그럼 난 다시 죽어 있을게. 힘내. 어서 와. 세아야, 혹시 우란이의 말을 전해주러 온 거야? 우란? 선우란 씨 말인가요? 맞아요. 장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전해달라던데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네 부탁이니까. 너도 알다시피 지금 상황은 악화일로야. 모든 육로가 막혔고 위상 변곡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 다시 출입로를 확보할 때쯤에는 이미 A급이 나와서 자이언트 실드를 날려버린 뒤일 거야. 다시 들어도 절망적으로 들리네요.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 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거든. 이름하여 억제 사이클 작전이야. 본부에 있는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를 핵사부사에 탑재한 다음 핵사부사를 억제기차와 같은 경로로 주행시키는 거지.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는 어떻게 갖고 오는데요? 육로로는 불가능해. 위상력 억제기 자체는 소형이라도 그걸 장착하기 위한 장비는 전혀 초소형이 아니거든. 본부에서 장착시킨 뒤 구로로 돌아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핵사부사의 속도가 떨어져서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어. 하지만 아직 방법이 남아있어. 바로 하늘이야. 공중에서 헬기로 구로 상공까지 접근한 다음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와 장비를 지상으로 투하하는 거지. 일반적인 위상력 억제기는 너무 무거워서 헬기로는 운반이 불가능하지만 초소형이라면 걱정 없어. 또 일이 잘 풀리면 같은 방법으로 정예 요원들을 불러올 수도 있을 거야. 어때? 나의 완벽한 작전이? 솔직히 다시 봤어요.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설마 순순히 칭찬해줄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작전 내용은 이미 유정씨한테 전달해놨어. 가서 유정씨한테 우란이가 오케이 했다고 전해줘. 특경대도 널 빼...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왔구나. 송은이 경정님이 보내서 온 거지? 네. 선우란 씨가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래. 가능하단 말이지? 본부에서도 이번 작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곧 초소형 위상력 억제기와 헬기가 준비될 거야. 하지만 과연 잘 될지 모르겠구나. 뭔가 불안하신 점이라도 있으세요? 확실히 송은이 경정님이 제안한 작전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작전이야. 육로가 통제된 이상 남은 건 하늘뿐인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공을 들여서 작전을 세운 칼바크 턱스가 그 점을 과연 간과했을까?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하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야. 찜찜한 부분은 있어도 성공만 하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작전이니까. 한번 실행해보자. 네, 한번 해봐요. 좋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해당 작전의 지휘를 시작할게. 너는 그 사이에 다른 임무를 해줬으면 해. 내키지 않는 임무일지도 모르겠지만 침착하게 내용을 들어주렴.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초소형 억제기를 실은 헬기는 몇 시간 뒤에야 도착할 거야. 그 몇 시간 동안 구로 지역의 위성 변곡률은 꾸준히 상승하겠지. 퇴거하라는 명령서는 전달했지만 아직 떠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 모양이야. 지금은 모두 백화점 안에 모여있는 것 같고
비록 유니온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칼바크 턱수를 도와서 위험한 장치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들도 엄연한 사람이야. 우리가 지켜야 할 존재들이지. 헬기가 도착하고 억제 사이클 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지켜줬으면 해. 딱히 안 좋은 감정 같은 건 없어요. 그 사람들도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도 차원정한테 당하도록 놔둘 순 없어요.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정말로 고마워. 그럼 지금 즉시 백화점 외부로 향하도록 해. 차원종의 습격으로부터 백화점의 난민들을 보호해주렴.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얻어라! 제대로 해보자고! 얻어라! 이제 게임하러 가도 되겠지? 약도 파니까 사가세요. 세아야, 차원종으로부터 난민들을 지켜주고 있다면서?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겐 아무 힘도 없어. 이거라도 받아줘. 내가 알바비를 털어서 장만한 거야. 어서. 근데 세아야, 그 말이 사실이야? 난민들 중 일부가 차원종들한테 투항하려 한다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놈들은 지금 구로뿐만 아니라 신소를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투항이라니 말도 안 돼. 나한테 화내지 마. 나도 들은 이야기라고. 김시환 씨한테서 말이야.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면 직접 시환 씨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 열심히 싸우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버... 이거 오랜만이네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물건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난민들이 차원종들에게 투항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 이야기 말이군요. 실은 얼마 전에 그쪽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얼핏 들었어요. 아무래도 칼바크 턱스란 자가 난민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은 모양이에요. 투항을 하면 목숨을 보장해주고 자기 하수인으로 써주겠다고만. 어차피 이후에 사태가 수습된다고 해도 그들에게 남겨진 건 차원...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버... 이거 오랜만이네요. 어떤 물건을 찾으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물건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난민들이 차원종들에게 투항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 그 이야기 말이군요. 실은 얼마 전에 그쪽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얼핏 들었어요. 아무래도 칼바크 턱스란 자가 난민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은 모양이에요. 투항을 하면 목숨을 보장해주고
자기 하수인으로 써주겠다고 말이죠. 즉 살려주는 데다가 직장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꽤 솔깃한 이야기였을 테죠. 솔깃한 이야기라뇨? 상대는 신서울을 파괴하려는 자인데. 그리고 난민들은 그 신서울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죠. 어차피 이후에 사태가 수습된다고 해도 그들에게 남겨진 건 강제 퇴거와 처벌 뿐이에요. 차원종의 소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말이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칼바크의 편을 드는 편이 낫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건 생존과 이익뿐이라고요. 이래도 그들을 지켜주실 건가요?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을지도 모르는 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벌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슬슬 다시 차원종이 백화점 외부 근처에 출현한 것 같은데요. 난민들이 칼바크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면 정면과 배후에서 동시에 공격을 당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출동해서 난민들을 지켜주실 건가요? 화가 나긴 하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항복을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잖아요? 갈 거예요. 그러실 건가요? 이야, 참 착하고 순진한 분이시군요. 저 같았으면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는 대체 어느 쪽 편이죠? 그야 물론 요원님들의 편이죠. 요원님들이 있어야 저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요원님 같이 순진한 손님이 있어야 말이죠. 자, 그러면 슬슬 출발하시죠. 서두르지 않으면 차원종이 백화점 안으로 진입할 겁니다. 그리고 차원종을 처리하신 뒤에 다시 찾아주세요. 요원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놓았거든요. 그럼 어서 백화점 외부에 다녀오세요. 다음에 또 보셨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여여 여기 와서 2차원 물질 구경하세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손님? 아, 다녀오셨군요. 그런 요원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걸 받아주세요. 이건
편지인가요? 난민들의 대표자가 여러분과 관리 요원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이 차원종과 싸우는 동안 제가 대표자로부터 직접 받아왔어요. 직접 가셨다고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그야 물론 요원님을 돕기 위해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원님의 편이거든요. 자, 가서 그 편지를 관리 요원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편지 말고 다른 서비스도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 벌처스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손님? 자, 어서 김유정 관리요원님께 가보세요. 가셔서 제가 드린 편지를 관리요원님과 함께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일지 기대되는군요. 아, 또 이용해 주시길. 어디든 데려다 줄게.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과학적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또 만나죠, 클로저. 아, 여여 여기 와서 2차원 물질 구경하세요. 당신을 위한 스펙 구경하세요. 당신의 몸을 소중히 하세요.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세아구나, 무슨 일이니? 난민 대표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 이리 한번 줘봐. 그래. 그랬구나. 뭐라고 적혀있어요? 웃으시는 걸 보면 나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말이지, 실은 몇몇 난민들이 칼바크 턱스에게 투항하자는 의견을 내놨었는데, 너희들이 분투해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서 대부분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는구나. 그래요? 뭐, 잘 됐네요. 그래도 아직 소수의 난민들이 항복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 난민 대표가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보겠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에게 꼭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도 적혀있어. 뭘 또 고마울 것까지야. 쑥스럽게. 겸손해하지 마. 너희들은 정말 잘해주고 있으니까. 현재 초소형 억제기를 실은 헬기가 호위형 전투 헬기들과 함께 구로로 향하는 중이야. 자이언트 실드 근처까지 왔다고 하니까 10여 분 뒤면 이곳까지 도착하겠지. 겨우 도착했군요. 이제 가서 게임 좀 해도 될까요?
그래, 쉬고 있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너희가 다시 출동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 열심히 해주세요. 약도 파니까 사가세요. 세아야, 곧 헬기가 온다면서? 그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 그런 의미에서 한판 뜨자. 게임기 꺼내. 그래도 되는 거야? 지금 같은 상황에? 모처럼 짬이 난 거라고.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냐? 응, 그래. 그럼 한판 해보자. 신강 고등학교 챔피언의 힘을 오랜만에 보여줄게. 챔피언 자리는 오늘로 바뀔 거야. 두고 보라고. 접속했지? 지금 바로 초대한다. 어라? 갑자기 화면에 물결 현상이. 뭐야? 게임기가 망가졌잖아. 켜지지도 않는다고. 내 것도 그래. 한 달 월급을 몽땅 쏟아부은 건데. 이게 대체 뭔 일이야?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 게임기가 망가지다니. 유정이 누나의 작전 때문인가? 내 게임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유정이 누나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올 테니까. 내 게임기. 오세요.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마침 잘 왔어 세아야.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랑 속봉이의 게임기가 갑자기 망가졌다고요. 아무래도 구로 전체에 걸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이쪽의 무전기도 잠시 먹통이 됐었어. 지금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래도 구로 전역에 일시적으로 특수한 자기장이 형성된 것 같아. 우리 편이 일으킨 게 아니라면 칼바크의 짓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역시 호락호락 헬기를 구로 상공에 들여보내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구나. 어쨌든 헬기 편대가 곧 구로에 진입할 거야.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어.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세상에, 지금 막 헬기 편대로부터 긴급 연락이 들어왔어. 구로 상공에 진입하자마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구나. 적이라고요? 차원종 말인가요? 아니, 헬기를 공격한 자는 인간이야. 검은 붕대를 얼굴에 감고 있는 자라고 하는구나. 칼바크 턱스군요. 칼바크 턱스는 현재 마철루 옥상에서 헬기 편대를 향해 번개를 퍼붓고 있어. 아무래도 방금 전에 특수한 자기장은 그 공격의 전조였던 모양이야. 후퇴를 하려고 해도 공격이 워낙 거세서 여의치 않다고 해. 이대로라면 결국 헬기들이 추락되고 말 거야. 헬기에 탄 사람들이 위험해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줘야 할 것 같아. 하다못해 헬기 편대가 후퇴할 시간 정도라도 벌어줬으면 해. 지금 당장 마철로 옥상으로 출동해서 칼바크 턱스의 공격을 저지해줘. 긴장 늦추지 마요. 빨리빨리 덤벼! 나 시간 없다고! 터져라!
그대들이야 정숙할지어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미덕이. 이걸로 겨우 조용해져.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헬기를 모두 추락시키다니! 뭘 그렇게 놀라지? 난 그보다 더한 것도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의 영혼 말이야. 자네도 한번 떨어져 보지 않겠나? 추락해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도 있다네. 뭔 소리야 크게!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공격이나 중단해! 그럴 수는 없네. 저 하늘은 나와 주인님의 영역이야. 이곳을 범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죄의 벼락을 내리겠네. 이로써 너희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하리라. 두 번 다시. 그럼 이만 실례하지. 또 보자, 검은 양. 별거 아닌데?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제대로 당했구나. 칼바크는 전기화된 위성력으로 헬기를 공격했어. 그리고 그 결과 초소형 억제기를 싣고 있던 헬기가 추락하고 말았지. 추락했다고요? 그럼 승무원은요? 불행중 다행으로 승무원들은 추락 직전에 기적적으로 탈출했다고 하는구나. 다만 초소형 억제기는 파괴된 건가요? 아니, 조종사의 기지로 추락하기 전에 헬기에서 지상으로 투하되었다고 해. 다만 그 장소가 자이언트 실드 바깥이라는 게 문제지. 유니온 본부에서 회수를 한 다음 다시 헬기에 실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야. 선우란 씨도 억제기를 장착한 상태에선 자이언트 실드를 넘나들 수 없다고 했고. 그러니까 작전은 실패한 거군요. 죄송해요. 제가 칼바크를 제대로 쓰러뜨렸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 칼바크 턱스를 일시적으로 후퇴시킨 것만으로도 잘해준 거니까. 일단 송은이 경정님과 특경대 대원들에게 마철로 옥상 인근을 조사하라고 지시해둔 상태야. 우선은 송은이 경정님의 보고를 기다려보자.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어? 벌써 보고가 들어왔네?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마철로 옥상 근처에서 민간인 한 명을 확보했다고? 이건 또 무슨 일이랑?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헬기 편대와의 연락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야. 내가 대신 가서 송은이 경정님의 이야기를 듣고 와줘. 임무에 집중해주세요. 충성! 어, 새하구나. 유정씨 대신 온 거지? 네. 민간인 한 명을 확보하셨다고요? 대체 누가 겁도 없이 그곳에 들어간 건가요? 너도 알걸? 김시환이라는 사람이었어. 벌처스의 사람인데 또 재료를 구하러 멋대로 현장에 들어간 모양이야. 정말 못 말리겠네요. 뭐, 일단 무사히 확보해서 데리고 돌아온 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너희한테 괜히 할 말이 있다더라? 저희한테요? 그렇다니까. 너희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 나중에 나한테도 좀 무슨 내용이었는지 가르쳐주고. 꿀꿀한 곳이지만 열심히 해보자고. 자, 어서 김시안 씨한테 가봐. 너한테 당장 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아까부터 난리라고. 김시환 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신경 쓰이니까 나한테도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주고. 또 놀러와.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의... 아, 손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예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 실은 재료를 찾으러 마천 루 옥상을 둘러보다가 봐버렸거든요. 진짜 괴물이 말이에요. 괴물이라면 혹시 칼바크톡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요? 왜 그런 곳에 아이들이... 저도 처음에는 보통 아이들인 줄 알고 가까이 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리고 봐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마치 장난처럼 클로저 요원들을 죽이는 것을요. 클로저 요원이... 지난번에 열차에서 납치당한 요원들인 것 같더군요. 그들이 한순간에 재와 먼지가 됐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들이 주저앉은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뭐라고 말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정이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 아직 진정은 안 됐지만 말씀은 드려야겠군요. 서두르지 않으면 제 목숨이 위험하니. 목숨이 위험하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러세요? 마천루 옥상의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여러분, 검은 양 팀을 만나보고 싶다고요. 관리 요원에게는 비밀로 하고 마천루 옥상으로 찾아오라고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를 죽이겠다는 말도 했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군요. 절 믿지 못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물론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아저씨 말이 사실이라면 아저씨의 목숨이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천루 옥상에 다녀와 볼게요. 가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겠죠. 저를 위해 목숨을 거시겠다는 건가요? 누가 죽으러 간대요? 만일 정말 위험할 것 같으면 도망칠 거예요. 그래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징그럽게 그러지 마세요. 다녀올게요. 다음에 또 보죠, 손님.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터져라! 하! 가라! 제대로 해보자고! 터져라! 하! 반! 하! 하! 반! 반! 하! 저 애들은? 겉보기엔 그냥 애인데 엄청난 위상력이 느껴져. 어머, 쟤 혹시 그 여자의 아들 아니야, 이씨? 그래,
그녀의 위상력 반응과 아주 닮았어, 더스트. 하지만 아직은 형편없이 약하고. 그래도 얼굴은 꽤 마음에 들어. 내 취향이야. 누나, 그거 칼바크를 꼬시기 전에도 한 말이잖아. 그래 놓고서 얼굴을 그렇게 만들다니. 피, 어쩌겠어. 난 마음에 든 건 부수고 싶어하는 성격이라. 뭐라는 거야? 너흰 대체 누구지?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는 거야? 소개가 늦었군. 나는 애쉬라고 해. 그리고 이쪽은 내 누나인 더스트지. 만나서 반가워, 이세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랑 좀 놀아주지 않을래? 놀아달라니 그게 무슨... 싸우자는 거야? 얻어라! 타! 간다! 별빛의 진격!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꼬마들이 이 정도 힘을... 그 태도를 보니 엄마나 유니온한테서 우리 이야기를 못 들었나 보군, 이세아. 이럴 배도 나와 더스트는 이름 없는 군단의 최고위급 간부라고. 뭐, 이름 없는 군단이라고 해도 너희는 못 알아듣겠고. 그래, 너희는 우리를 차원족이라는 멋대가리 없는 이름으로 부르니까. 차원족? 너희들이 차원족이라고? 군단의 간부급들 중에는 인간과 흡사한 형상을 가진 자들이 더러 있지. 그리고 그런 간부들과 계약을 맺으면 인간도 군단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고. 어때? 너도 우리와 계약을 맺고 군단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보지 않겠어? 칼바크 턱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래, 너라면 칼바크 따위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가 될 거야. 그 녀석의 음모도 분쇄할 수 있을 거라고. 차원종이 되라는 말이야? 웃기지 마. 내가 참... 거절하는 걸 보니 더 갖고 싶어지는군. 좋아. 널 위해 계획을 약간 수정하기로 하지. 우린 이만 다른 곳으로 놀러 가겠어. 하지만 그 전에 내게 칼바크 턱스의 목숨을 선물로 주드리.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봐. 바이바이, 이세아. 나중에 또 같이 놀자. 뭐 이 정도야.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의 자... 다녀오셨군요, 손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솔직히 한때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있더군요, 칼바크 이상의 괴물이. 그 아이들, 아니 그 괴물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안 들으시는 게 좋을걸요? 어쨌든 이 일을 유정이 누나한테 보고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요, 궁금하긴 하지만 이상 그 괴물들과 얽히고 싶진 않군요. 그리고 손님, 제가 비록 쓰레기 같은 놈이긴 하지만 은혜는 꼭 갚는 놈입니다. 이 빚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갚도록 하죠. 됐으니까 바가지나 그만 좀 씌우세요. 그것만은 무리예요. 좀 봐주세요. 이제 겨우 그 등글맞은 표정이 돌아왔군요. 저는 이만 유정이 누나한테 보고를 하러 갈게요. 위험지역에 들어갈 땐 저희 벌처스의 장 김유정 씨를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서 가보세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 벌처스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아, 또 이용해 주시길.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이세하 요원, 대강의 이야기는 방금 전에 김시현 씨한테서 들었어. 친절하게 메일까지 보내왔더라.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간 거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잖아요. 누나한테 비밀로 안 하면 김시현 아저씨를 죽인다고 했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게 보고를 했어야 했어.
나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해도 좋아. 하지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은 너희들 뿐이라고. 만일 이번 일로 인해 너희를 잃었다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게 분명해. 뭐예요? 그럼 김시한 씨가 죽게 내버려뒀어야 했다는 건가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나와 상담했다면 말이지. 김시한 씨 한 명과 신서울 전체,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너도 잘 알잖니? 그런 식의 이야기는 비겁해요. 게다가 거기에 안 갔더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애쉬와 더스트라는 녀석들 말이에요. 애쉬와 더스트? 지금 누굴 말하는 거니? 사람의 모습을 한 차원종들이었어요. 생긴 건 그냥 애들처럼 생겼는데 무지막지하게 강했어요. 인간형 차원종이라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 그 녀석들 뿐만이 아니에요. 칼바크 톡스도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자신들과 계약을 해서 차원종이 된 거래요. 저한테도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칼바크 톡스 이상의 힘을 주겠다면서요. 물론 거절했지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못 찾겠구나. 하지만 이건 확실해. 만일 인간형 차원종 같은 게 존재한다면 내가 모르고 있을 리 없어. 유니온 상부가 정보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좋아. 그럼 한번 본부에 연락을 해볼게. 그리고 이야기가 엉키긴 했지만 네가 한 건 명백한 무단 행동이야. 당장은 그러지 못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세요. 각오하고 있을게요. 그럼 본부에 연락을 해볼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관리 요원 김유정입니다. 이상한 걸? 왜 이렇게 잡음이 심하지? 네? 누구시라고요? 칼바크 턱스? 칼바크 턱스? 칼바크가 무선에 난입한 모양이야. 지금 스피커폰으로 교체할게. 잘 들리나, 클로저 제군들. 우선 통화를 방해한 점을 사과하겠네. 하지만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 통화였을 테지. 중요한 건 자네들이 어리석게도 주인님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이야. 주인님? 혹시 애쉬와 더스트를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분의 관용을 무시했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 용서할 수 없는 게 대체 누군데? 당신은 신서울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잖아! 파괴? 어리석도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 위대하고 고귀한 계획을 단순한 파괴로 치부하다니. 파괴가 아니면 대체 뭐가 목적이라는 거지? 사양하지. 어차피 네 눈은 곧 감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 눈이 뜨인다 해도 무의미할 테니까. 칼바크 턱스 씨,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는 인류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테러 활동을 중지하고 투항하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내 마지막 기회는 이미 지난 지 오래야. 순진한 관리 요원, 정 궁금하다면 자네 상관한테 나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금은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검은 양 팀의 이세하, 자네는 우리 주인님의 호의를 거절함으로써 주인님을 진노케 했어. 원래는 나와 주인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걸 너희에게도 보여줄 생각이었지만 주인님이 자네의 즉각적인 처형을 원하시더군. 너무 나를 원망하지 말게. 이대로 마천노 옥상에 올라와서 순순히 처형을 받길 바라네. 우리가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응하지 않는다면 백화점에 감춰둔 내 가방을 지금 즉시 개방시킬 거야. 칼바크의 가방? 실은 하나를 더 숨겨놨거든.
그게 열린다면 백화점 내부의 난민들은 순식간에 전멸할 테지. 그럼 마천노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네. 끊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당연히 가면 안 되지. 칼바크는 공공연히 네 목숨을 빼앗겠다고 말했어. 저기요, 누나. 지난번에 만난 애쉬와 더스트가 그랬어요. 칼바크의 목숨을 나한테 주겠다고 말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어쩌면 그건 애쉬와 더스트가 칼바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애쉬와 더스트가 칼바크 턱수를 쓰러뜨릴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걸지도 몰라요. 아니, 애쉬나 더스트란 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한 말을 고지 곧대로 믿어서는 안 돼. 너를 방심시키기 위해 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너무 위험해.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백화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지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누나. 확실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사실이긴 해. 내 말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고. 좋아. 내 판단을 한번 믿어보자. 출동을 허락할게. 단, 위험해지면 즉각 퇴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마철로 옥상으로 출동해. 그리고 부디 무사히 돌아오렴. 긴장 늦추지 마요. 아, 귀찮아. 빨리 그놈의 게임만 내놔야지. 보이는 데서 소개나 기다리고 있었네. 그럼 이제부터 주인님의 명에 따라 이 자리에서 자네를 처형하도록 하지. 뭐지? 힘이 역류한다. 상처가 다시 벌어져! 설마 주인님 어째서 제게 주셨던 힘을 거두어 가신 겁니까? 이 칼바크 턱수보다도 이 칼바크보다도 저런 녀석이 더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까?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겠다. 아무리 주인님의 뜻이 그렇다 해도. 와라 검은 양이여, 네 놈을 쓰러뜨려서 주인님의 마음을 돌려놓겠다. 양은 양답게 재물이 되거라. 하나라 간다. 오.
구로는 위험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칼바크 턱수를 쓰러뜨렸구나. 잘했어. 하지만 결국 놓쳐버렸어요. 좀만 더 했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여유가 넘치던 칼바크가 이번엔 되게 필사적이었어요. 애쉬와 더스트한테 버림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 아무래도 네 판단이 옳았던 모양이구나. 칼바크가 보인 언동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칼바크가 가진 힘의 원천은 애쉬와 더스트에게 있었던 모양이야. 칼바크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너와의 접촉을 통해서 애쉬와 더스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 무슨 이유에서인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내게 흥미를 가진 것 같아. 반대로 칼바크에 대한 흥미는 잃어버렸고 말이지. 그래서 칼바크를 이용해 일부러 너를 불러들이게 한 뒤 그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칼바크에 대한 힘의 지원을 끊은 거야. 그러니 칼바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결국 큰 피해를 입은 채 퇴각하게 된 거지. 한마디로 애쉬와 더스트는 내게 칼바크를 처형하게끔 유도한 거야. 한때 자기 부하였던 그를 말이야. 정말 질 나쁜 자들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변덕스러운 자들이기도 해. 고작 너한테 흥미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칼바크를 버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직접 틀어놨으니 말이야. 결국 그 녀석들의 변덕이 아니었으면 칼바크를 이길 수 없었을 거란 이야기잖아요? 이겼는데도 좀 찝찝하네요. 누나, 애쉬와 더스트도 그렇고 칼바크 그 사람도 그렇고.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에는 칼바크가 차원종과 협력해서 신서울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칼바크 본인이 직접 부정한 걸 봐도 그렇고 애쉬와 더스트가 남긴 말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만 움직인 건 아닌 모양이야. 하지만 칼바크나 애쉬와 더스트의 목적이 뭐든 간에 그 과정에 구로와 신서울의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명백해.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하지. 우리는 칼바크의 계획을 막고 그를 체포해야 해. 당장은 그 임무에만 집중하자. 자, 네가 칼바크를 일시적으로 격퇴시켜준 덕분에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아. 겨우 반격의 때가 왔어. 일단 본부에 이 상황을 보고한 다음 작전을 수립하겠어. 잠시만 기다려주렴. 아, 그리고 이번엔 좀 보고가 오래 걸릴지도 몰라. 본부에 꼭 물어봐야 할 게 생겼거든. 긴장 늦추지 마요. 어서 와. 무슨 일... 어떻게 한다?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아, 세아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네가 칼바크 턱수를 일시적으로 격퇴해준 덕분에 놈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번에 실패했던 억제 사이클 작전을 다시 실행하려고 하는데 영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모처럼 너희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예전에 저도 마음이 급해서 세이브 안 하고 던전에 들어갔다가 망한 적이 있어요. 뭐 천천히 생각하시다 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분이 필요해. 쇼미더 슈가. 그런 의미에서 편의점 가서 과자 좀 사와주라. 사오는 건 상관없는데 돈은요? 내가 시킨 거라고 하면 공짜로 줄 거야. 걱정 말고 한속봉이한테 가서 과자 좀 얻어와줘. 특경대도 별 백업 할 거야. 어서 오세요. 세아야, 무슨 일이야? 야, 너 은희 누나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냐? 너한테 말하면 과자를 공짜로 줄 거라고 하시던데?
아까 전에 한 가위바위보에서 져버렸거든. 그래서 과자 100봉지를 공짜로 주기로 했어. 이겼으면 새 게임기를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들었는데 은희 누나는 손등에 근육이 움직이는 걸 보고 상대가 뭘 낼지 알 수 있대. 대단하긴 하네. 근데 너무 쓸데없는 것에서 대단한 것 같은데? 아이, 그건 그렇고 너한테 줄 게 있어. 또 편의점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더라고. 혹시 지난번처럼 칼바크 턱스가 보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봉투가 검지도 않았고 봉투에 난민 대표라고 써 있었거든. 난민 대표가? 이번엔 무슨 일이지? 나야 모르지. 갖고 가서 김유정 씨와 함께 읽어봐. 과자는 내가 직접 은희 누나한테 갖다 줄 테니까. 또 오세요. 관리요원 김유정입니다. 왜 그렇게 저기압이세요? 아, 새하구나. 다른 게 아니라 본부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아무리 독촉을 해도 들은 척조차 안 하더라. 그래서 좀 짜증이 나 있던 참이야. 무슨 정보를 요구하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애쉬와 더스트, 그리고 칼바크 턱스에 관한 정보. 결국 여쭤보셨군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들에 대해 뭔가 알고 있긴 한 모양이야. 두고 보라지. 이번 임무만 끝나면 본부의 메인 컴퓨터를 해킹해서라도 알아내고 말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보다도 난민 대표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 그래? 이리 한번 줘보렴. 이건 기쁜 소식이야, 세아야. 난민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대. 자이언트 실드에는 난민들만 아는 새끼리 있는데 그 새끼를 자기들이 안내해주겠다는구나. 거길 이용하면 초소형 억제기가 추락한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잘 됐네요. 근데 그 새끼리 알려지면 안 되지 않나요? 유니온이 당장 거길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난민들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고요. 이미 난민들은 각오를 하고 있어. 편지에 지금까지 돈과 협박에 못 이겨서 칼바크의 뜻에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적어놓았어. 그리고 너희들처럼 칼바크와 싸우고 싶다고 하는구나.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말이야. 너희의 노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세아야. 열심히 해주세요. 어서 와. 무슨 일이야?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난민들의 협조로 초소형 억제기를 여기까지 가져왔어. 이제 핵사부사가 주행을 시작하면 구로 안쪽의 위상 변곡률도 낮아질 거야. A급을 불러내서 자이언트 실드를 파괴하려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겠지. 남은 건 이제 그놈 하나뿐이야. 그래요. 이제 칼바크 턱스만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특경대 애들한테 이미 지시를 내려놨어. 구로를 이잡듯이 뒤져서 놈을 찾아내라고 말이지. 아, 그건 그렇고 말인데 김시환 씨가 너희를 찾더라.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봐. 나한테도 들려달랬더니만 너희가 아님 이야기하지 않겠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김시환 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봐. 재미있는 거면 나중에 나한테도 알려주고. 또 놀러와. 손님한테 딱 맞는 물건이 있어요. 잘 오셨어요, 손님. 두쩌니 작전을 멋지게 성공시키셨다죠?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근데 하실 말씀이란 게 대체 뭔가요? 정보를 드리려고요. 칼바크 턱스의 정체에 관한 정보를요. 그제의 정체를 아저씨가 어떻게 아세요? 그건 유정이 누나도 못 알아낸 건데. 그야 그렇겠죠. 그분의 보안 등급으로는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저도 정규 루트로는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니온의 중앙 컴퓨터를 슬쩍 해킹해봤죠. 그러다가 걸려서 끌려가시면 어쩌려고요? 이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요원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칼바크 턱스는 차원 전쟁 시절에 유니온에서 일하던 젊은 과학자였다고 해요. 과학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던데.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연구 분야는 차원문과 위상력에 관한 것이었는데, 인공적으로 차원문을 생성하는 실험을 하려고 했지만 유니온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더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차원문을 전부 닫아도 시원찮을 판에 차원문을 더 열겠다고 한 거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칼바크는 결국 무단으로 차원문 생성 실험을 강행하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실험 결과는 실패였어요. 다만 한 가지, 칼바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그 실험으로 인해 칼바크가 어떤 존재와 접촉하고 만 거죠. 애쉬와 더스트라는 존재와 말이에요. 애쉬와 더스트. 칼바크와 접촉한 애쉬와 더스트는 칼바크의 육체 일부를 차원종으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차원종의 힘을 갖게 된 칼바크는 수많은 클로저들을 살해한 뒤 간신히 붙잡혔고요. 붙잡힌 이후 칼바크는 줄곧 유니온의 연구소에 갇혀서 이런저런 실험을 받았어요. 그는 그렇게 얼마 동안 실험체 신세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연구소에서 탈주했어요. 그리고 연구소와 가까운 한 쇼핑몰에 몸을 숨겼는데, 거기가 바로 시간의 광장이었죠. 그럼 설마 3년 전에 거기서 일어난 차원종 출현 사건은? 맞아요. 칼바크 턱스가 차원문 생성 실험을 한 결과로 그렇게 된 거죠. 이후 결국 칼바크는 유니온이 파견한 암살팀에 의해 암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강남과 구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군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걸로 빚은 좀 갚아드린 셈 쳐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어라? 뭔가가 이상해요, 손님. 안정화되던 위상 변곡률이 한 지점에서만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단시간에 급속도로 변곡률이 폭등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칼바크가 또 무슨 짓을 벌인 걸지도 몰라요. 은희 누나랑 유정이 누나한테도 알려야겠어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보죠, 손님. 중상! 큰일이야, 세아야. 지금 위상 변곡률이... 알아요. 위상 변곡률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벌써 알고 있었네? 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구로의 위상 변곡률은 이제 안정화된 거 아니었나요? 정확히는 구로 전체의 변곡률이 폭등한 게 아니야. 단 한 지점에서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마천루 옥상이야. 너희들이 칼바크 턱스를 한번 쓰러뜨린 곳 말이야. 놈이 다시 그곳에 나타난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관측 장비를 그쪽으로 향하게 했으니 곧 알 수 있겠지. 일단 넌 유정 씨를 찾아가봐. 나는 우리 애들한테 마천루 옥상 주변을 포위하라고 할 테니까. 잘 가. 또 보자.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세아야, 상황은 송은이 경정님께 들었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 막 관측 장비 비홀더가 마천루 옥상을 관측한 결과가 나온 참이야. 마천루 옥상에서 칼바크 턱스의 모습이 확인됐어. 그리고 위상 변곡률 폭등에 따라 그의 주위에 소수의 차원종들이 출현한 것도 확인됐고. 대체 무슨 수로 위상 변곡률을 폭등시키고 있는 걸까요? 짐작조차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자가 무엇을 꾸미든 간에 우리가 그를 막지 않으면 안 돼.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칼바크 턱스가 어떤 방법으로 위상 변곡률을 폭등시켰는지 알 수 없어. 분명한 건 이 이상의 변곡률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임무가 그의 체포라는 것이지. 지금 즉시 마철로 옥상으로 향해줘. 칼바크를 쓰러뜨리고 위성 변곡률의 폭등을 막는 거야. 긴장 늦추지 마요. 이 싸움은 내가 맡겼어.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칼바크 턱스, 역시 당신이었어. 이번엔 또 뭘 꾸미는 거야? 복음을 원한다면 들려주지. 자네도 내 가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지. 차원문을 만드는 그 가방 말이지? 물론 알고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했으니까. 잘 아는. 하지만 그 가방 실패작이었어. 주인님의 명으로 대량 생산을 하긴 했지. 원래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 그 가방이 생성할 수 있는 차원문으로 외부 차원에서 내부 차원, 즉 차원종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었어.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진짜 창조하려 했던 건 인류의 차원에서 차원종의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이었지. 그 문을 통해 차원종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었다. 차원종의 차원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런 곳에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순수한 인간이라면 차원종 차원에 들어선 순간 차원 압력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내 몸의 일부 이미 차원종으로 변화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차원종의 세계에 도달하면 부서지는 건 내 안의 인간뿐이다.
그리고 내 안에 인간 찌꺼기가 파괴되면 나는 보다 강력한 존재로 진화하게 되겠지. 불호의 차원문을 열고자 했다. 그 때문이었지. 눈뜨지 못한 자네는 단순히 강력한 차원종을 출현시키는 게 내 목적이라고 착각했겠지만 말이야. 나는 다만 강력한 차원종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문이 필요했을 뿐, 그 정도 규모의 차원문이 아니면 내가 통과할 수 없었으니까. 뭐?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차원문을 열려있던 거야? A급 차원종이 출현하면 진서울은 끝장이라고! 유니온도 바보는 아니야. 강력한 차원종이 신서울 시내로 진입하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겠지. 그렇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이곳 구로뿐이다. 어차피 유니온이 그리고 신서울이 버린 땅, 이런 곳쯤은 파괴된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 아직 여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당신이 이용하려고 한 난민들 말이야. 아, 그 가련한 인간들 말이야.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희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네가 희생되는 것도 그 불가피한 희생에 포함되겠지. 이 이상 나를 방해하게 하지 않겠다. 각오해라, 검은 양이여. 어쩌라! 좀 뜨거울 거야! 별빛이 잠겨라! 김유정입니다. 다녀왔구나. 칼바코와 네가 나눈 대화는 우리 쪽에서도 확인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다녀오는 동안 비홀더를 비롯한 관측 장비를 이용해서 주변의 위성력 파장을 확인해봤고, 그런 다음에야 겨우 알게 됐어. 칼바코가 어떻게 자기 주변의 위성 변곡률을 상승시켰는지를 말이야. 그 사람 지난번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어요. 가르쳐주세요 누나. 칼바크는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기억나니? 구로의 위성 변곡률이 불안정해진 건 차원 전쟁 때 처치된 초대형 차원종 때문이라는 이야기 말이야. 초대형 차원종은 소멸되는 것과 함께 내부에 응축하고 있던 위성력을 모조리 방출했지. 그리고 그 힘은 아직도 구로에 잔류해 있어. 칼바크는 지금 그 잔류 위성력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는 중이야. 위성력을 흡수한다고요? 그는 자신의 위상력 특성을 이용해서 구로 일대의 잔류 위상력을 전기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전기화된 위상력을 자기 몸 안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마치 피뢰침처럼 말이지. 그래서요? 그럼 칼바크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의 목적은 외부 차원의 차원 압력을 받아서 인간의 부분을 제거하고 자신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차원종의 위상력은 인간의 위상력과는 성질이 달라. 인간이 그걸 흡수한다면 분명 외부 차원에 진입했을 때와 비등한 차원 압력을 받겠지. 몸의 일부가 차원종으로 변해버린 칼바크 턱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강화에 불과해. 구로 전역에 퍼져있는 위상력을 칼바크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어. 저대로 가다가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몸이 폭발해버리고 말 거야.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니야. 압축되어 있던 위상력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충격으로 인해 충격파가 구로 일대를 덮치겠지.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 난민은 물론이고 구로 전체가 증발해버릴지도 몰라.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칼바크 턱스의 위상력 흡수를 중단시켜야 해.
구로는 위험지역이니 주의하세요. 마천로 옥상 주변의 위상 변곡률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어. 일시적으로 퇴각했던 칼바크가 다시 돌아와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하기 시작한 거야. 어서 그를 막아야 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죠? 제가 가서 그를 쓰러뜨리면 되나요? 아니, 칼바크는 이미 막대한 잔류 위상력을 흡수한 상태야. 무턱대고 공격해서 충격을 주면 오히려 폭발이 촉진될 수 있어. 전공법으로는 지금의 그를 제압하기 어려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우선은 칼바크 턱스에게 최종 변기인 위상 반전탄을 발사하는 방법이 있어. 위상 반전탄은 폭발과 동시에 폭심지를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사물을 강제로 외부 차원에 도약시키지. 이걸 사용하면 폭발 직전의 칼바크를 안전하게 구로에서 제거할 수 있어. 물론 위상 반전탄의 후폭풍이 구로에 피해를 입히겠지만 칼바크가 폭발을 벌이는 것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을 거야.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칼바크는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누나, 저는 그를 살리고 싶어요. 절반은 차원종이 됐어도 나머지 절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저희 클로저의 의무고요. 그래, 너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러면 역시 두 번째 방법을 써야겠구나. 위상 반전탄을 칼바크 턱스가 아닌 구로 상공 100m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면 칼바크에게로 모여들던 잔류 위상력의 흐름이 잠시 동안 위상 반전탄의 폭심지 쪽으로 역류하게 돼. 물론 폭발의 위험성도 줄어들겠지. 그 사이에 내가 그를 쓰러뜨리는 거야. 그리고 그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말렉의 구속구를 분석해서 만든 이 위상력 억제 수갑을 그에게 채우는 거지. 정말 서늘한 요원이 빠르긴 빠르더구나. 부탁한 지 몇 분 만에 이걸 본부에서 공수해 오다니 말이야. 이걸 미리 준비하셨다는 건 내가 칼바크를 구하려고 할 줄 아신 건가요? 그야 물론 알았지. 나는 내 관리 요원이잖니? 누나, 고마워요. 얘도 참, 뭐가 고맙다는 거니? 그런 말은 됐으니까 얼른 출동이나 해. 이제 구로와 칼바크 턱스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너를 믿고 있을게. 자, 그럼 서둘러. 마철로 옥상에서 칼바크 턱스를 쓰러뜨리는 거야. 임무가 더 위험해졌으니 조심하세요. 아, 세아야, 잠깐만. 이번에 유니온이 가상현실 훈련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공해줬어. 한번 체험해보지 않겠니? 또 뭔가 귀찮은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떤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지금까지 네가 작전 지역에서 싸웠던 강적들의 데이터는 우리의 작전 통제기에 고스란히 입력되어 있어. 네가 그 작전 통제기에 연결된 가상현실 구현 헬멧을 머리에 쓰면 작전 통제기가 자동으로 강적들의 정보를 네 뇌에 전송해. 그러면 넌 손쉽게 강적들과의 싸움을 다시 체험할 수 있게 돼. 게다가 헬멧이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근육량도 증가되지?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어쩐지 한번 쓰면 몇 년 동안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임상실험은 충분히 거쳤으니까. 검은양 팀의 다른 멤버들도 이미 그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이빈나 씨에게 갔어. 너도 어서 이빈나 씨에게 가보렴. 다른 멤버들에게 뒤처지기 싫으면 말이야. 열심히 해주세요. 대박 찬스예요. 어서 오세요. 훈련 프로그램 때문에 오신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요원님이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 근데 그 훈련 프로그램이란 거 결국 되게 실감나는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냥 게임이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런 건 용납할 수 없어, 이세아. 너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지금 막
훈련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길이야.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 너도 딴짓하지 말고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해. 우리 팀의 실력을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니까. 좀 쉬엄쉬엄하면 안 되냐?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내 게임 컨트롤 실력은 녹슬고 있다고. 그런 건 녹슬어도 돼. 게임이 아니라 전투 실력을 향상시키라고. 아, 알았으니까 그만 화내. 훈련 받으면 되잖아. 알파퀸의 아들이 팀에 참가한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그분과 안 닮았을 줄이야. 응? 안 닮았다니? 너 우리 엄마를 아는 거야? 어디서 만난 적이라도 있어? 예전에 한번 아카데미에 강연을 오신 적이 있거든. 그때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지. 그러고 보면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강연료에 낚여서 어디 강연을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었지. 근데 돌아와서는 내 신부감을 찾았다고 난리를 부리지 뭐야. 애한테 대체 뭔 소리라는 건지. 어?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야? 누가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야? 그런 건 됐으니까 얼른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나 해. 아, 알았어. 참가하면 되잖아. 대체 왜 저러는 건데? 대박 찬스예요. 다른 팀원분과 이야기는 잘 나눠보셨나요? 부럽네요. 나도 다른 팀원들과 함께 연구나 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다음에 또 시도해주세요. 이 싸움은 내가 맡겠어!
이대로 힘을 계속 흡수했다간 당신 몸이 박살날 거야. 그리고 그 충격으로 구로도 파괴될 거고. 재앙이 두려운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땅을 떠나라! 아니, 도망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주인공은 어떤 게임에서도 본 적 없어. 여기서 당신을 체포하고 구로도 구해보이겠어. 뭐? 나를 체포하겠다고? 농담은 집어치워.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은 둘뿐이다. 진화에 성공해서 누구도 범접치 못할 존재가 되든가, 아니면 힘에 짓눌려서 참혈하든가. 어느 쪽이든 인간 칼바크 턱스의 생을 이 자리에서 조언을 구하게 되겠지. 누가 마음대로 죽게 놔둔대? 내가 당신을 막겠어. 그래서 인간인 치로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재밌구나.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와라 검은 양이여, 이것이 인간 칼바크 턱스의 마지막 복음이다. 간다! 제대로 해보자고! 난 여기라고! 구로는 위험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특경대 대원들이 칼바크 턱스의 신병을 확보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세아야. 저 혼자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누나나 은희 누나, 그리고 난민들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제법 어른스러운 소리를 하는걸? 건방지게 말이야. 이제 칼바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수송기로 유니온 본부에 압송되어 간 참이야. 일단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겠지. 잘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와서.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세아야. 자신을 가지렴. 자, 어찌됐든 이걸로 칼바크 턱스 체포 작전은 완료됐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구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새로운 클로저 요원들과 특경대 대원들이 도착할 거야. 아, 그리고 난민들도 복구 작업에 동참하게 됐어. 구로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일 잘할 테니까. 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들도 구로에서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복구가 끝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겠죠? 끝나면 그러겠지. 하지만 복구는 아주 오래 걸릴 예정이야.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급료도 지급이 될 테니까 그들도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겠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나도 동감이야. 어쨌든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좀 쉬고 있으렴. 열심히 해주세요. 작전은 잘 되어 가나요?